한국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네덜란드 베겔에서 펼쳐지는 3쿠션 당구 월드컵 오늘은 예선 4일차 Q라운드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허혜룡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경기를 통해서 이제 강자인 선수와 김동훈 선수 두 명의 대한민국 선수가 Q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를 치를 선수가 대한민국 8명입니다. 네, 오늘 Q라운드에 시드까지는 아니지만 본선 마지막 라운드 비전까지 한국 선수가 대거 부진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대한민국의 김준태 선수와 강자인 선수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릴 텐데요. 참 얄궂게도 한국 선수들이 8명 오늘 출전을 하는데 두 명이 지금 한 주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8명 중에 6명이 한 주에 포함돼 있어 자국 선수들끼리 경쟁을 펼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이 네덜란드에서의 대회. 지난 시즌에 김준태 선수가 또 이곳 베겔에서 4강 진출에 좋은 기억이 있는데 네덜란드 현지 진행자가 우리 선수를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3개 테이블만 한쪽에서 사용을 하고 지금 왜 테이블이 4개밖에 없냐 하실 텐데 지금 보이는 뒤쪽 관중석 건너편에 또 테이블이 4개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도 네, 테이블이 있고 관중석도 있고 여기는 방송 쪽에 4개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는 선수가 이제 코스타 선수 반대편에 있는 선수부터 소개를 해 주는 것 같아요. 네, 네덜란드의 데리 반 비어스 선수도 합류를 했고 이 반 비어스와 제이콥 소렌슨 선수 그리고 이 선수들과 조명 선수들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타블 3 hebben we een Zuid-Koreaanse onderrondje. Song Won Choi tegen Dong Hoon Kim. 최성원 선수와 김동훈 선수가 경기를 맡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첫 번째 경기에서 맞붙게 된 선수입니다. 이번 테이프는 호세 마리아 마스, 레이몬 스와츠 선수입니다. 자, 강자인 선수와 김준태 선수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김준태 선수는 오늘이 이제 첫 경기를 치르겠고요. 강자인 선수는 어제부터 경기를 치러서 어제 깔끔하게 2승을 차지하고 올라왔습니다. 네, 강자인 선수 좋은 컨디션으로 예, 조 1위로 지금 Q라운드에 진출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월드컵에 참여하고 있는 횟수가 가장 많이 된 강자인 선수와 예, 이제 전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김준태 선수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강자인 선수가 조금 더 가깝게 공을 붙였습니다. 자, 오늘부터 펼쳐지는 Q라운드 경기에서는 40점제 경기고요. 그리고 Q라운드까지는 Q라운드 그리고 내일 있을 32강 본선 리그까지는 이제 후구가 있습니다. 네. 각조 1위가 자동으로 내일 본선 리그에 진출을 하게 되고 2위 가운데 이제 베스트 세컨 3명이 또 내일 진출을 하겠습니다. 강자인 선수는 지금 꾸준하게 월드컵을 참여함으로써 지금 항상 Q라운드부터 예, PQ라운드부터 지금 경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랭킹 51위에 올라있는 대한민국의 강자인 선수고요. 강자인 선수의 월드컵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에버리지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아쉽게 1, 2점 차로 떨어지는 경기들이 참 많거든요. 네. 예, 최고 기록, 개인 최고 기록이 지금 16강인데 예. 지금 자기의 기록을 조금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펼쳐졌던 대회들에서는 PQ라운드가 한 차례 있었고요. 호치민 월드컵과 서울 월드컵에서는 Q라운드까지 그리고 연초에 펼쳐졌던 라스베가스 월드컵에서 32강 본선 리그까지 진출한 바가 있는 강자인 선수입니다. 초고 득점 이후에 옆돌리기로 추가 득점에 도전합니다. 네, 시작이 좋습니다. 강자인 선수는 섬세한 플레이를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선수죠. 예, 그립 하나에 큐에 세밀한 1g 무게까지도 본인이 느끼면서 정말 섬세하고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정석적인 플레이를 예, 즐기는 선수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예민함이 본인의 여러 가지 기량에 어떨 때는 득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본인의 그런 장점을 충분히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끌어서 바깥 돌리기로 회전이 충분하죠. 연속 석점. 저희가 대회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4일차 정도가 되면 가장 좀 이상적으로 이제 공의 움직임들이 형성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테이블이 안정화되고 뭐 공도 안정화되고 선수들도 그만큼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선수들이 그리고 이 시드를 받은 선수들은 예선 첫 경기부터 하지 않지만 일찍 와서 선수들의 경기를 계속해서 이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테이블이 예, 환경이 눈에 익기 시작하죠. 지금 직접 공략을 하는군요. 와, 정말 예민한데요. 이야, 돌았어요. 와. 연속 4득점. 아, 첫 이닝에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회전을 살려서 돌리면 문제가 없는데 내공이 회전을 살린 상태에서 코너를 돌리게 되면 넘어가기 때문에 회전을 완전히 억제하고 입사 반사각문으로 정교하게 코너로 꼽아넣었다고 표현을 하죠. 강자인 선수도 베테랑 선수입니다만 이 선수도 흐름을 탔을 때에 또 몰아치는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매우 예민한 섬세하고 예민한 선수이기 때문에 테이블에 한번 느낌이 시작하게 되면 정말 그 공격력은 무서워요. 자, 그러나 지금 공은 살짝 길게 어긋났습니다. 4점으로 출발하는 초구의 강자인 선수였습니다. 김준태 선수가 지금 세계 랭킹이 15위거든요. 네. 14위 불과 이제 몇 점 차이로 지금 이제 시드권 밖에 있단 말이에요. 예, 경기 하나하나가 정말 예, 소중할 겁니다. 다만 이제 김준태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대회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난 대회 4강이니까 네, 4강 네. 포인트가 이번 대회 끝나면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좀 거둬야 한다는 부담감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세계 랭킹을 합산해서 연 단위로 합산을 하기 때문에 예, 시드권을 받는 선수와 못 받는 선수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시합에 참가에 대한 부담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네. 예, 김준태 선수는 이번에 또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허정원 선수, 김영희 선수와 더불어서 가장 이제 폼이 좋고 가장 월드컵마다 김준태 선수가 항상 8강 이상을 가요. 엄청난 거거든요. 네. 지금 가장 좋은 성적이 기대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활약 덕분에 김준태 선수가 지난달이었죠? 불과 이제 몇 주가 되질 않았는데 네. 전국체전에서 국내 대회 우승을 또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아, 정말 축하할 만이 자기 본인 인생 커리어에서 월드컵 3위보다 더 뛰어난 대한민국 선수들에게는 전국체전이라는 종목이 정말 중요한 시합이거든요. 그럼요. 생애 첫 메달을 금메달로 획득을 했습니다. 예, 같이 김준태 선수 그런 말을 했는데 전국체전 금메달과 월드컵 금메달 이러면 이제 생애 최고의 한 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지금은 좁은 틈으로 돌아 나가는군요. 한 점 출발하는 김준태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쉽지 않습니다. 강자인 선수의 폼이 오늘 매우 좋아 보입니다. 네. 특히나 이 당일에 첫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 김준태 선수는 특히나 시드를 받고 오늘이 첫 경기이기 때문에 네. 이 경기의 출발 자체가 이 전체적인 흐름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시드를 받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이 테이블에 대한 적응에 대한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 되기도 하죠. 네. 아, 지금 네. 키스를 빼질 못했고요. 전형적인 키스가 나는 형태의 공이죠. 일목축공의 두께를 조금 더 사용함으로써 일목축공이 먼저 내려와야 되는 공인데 미세하게 얇았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일목적공을 먼저 보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간 충격을 주게 되면 스쿼트의 현상 때문에 조금 더 얇게 맞아버리는 그런 현상을 항상 알면서도 놓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김준태 선수는 세계 랭킹 15위. 최근 두 번의 대회에서 호치민과 서울 모두 8강에 진출했었고요. 이 공을 억제를 하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 8강을 두 번 연속 간다는 것도 정말 이 세계 무대에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32강 본선 시드를 받은 선수들도 매번 8강을 가기 힘든데 두 번 연속 8강 그리고 작년 100개 월드컵에서는 3위 지금 이제 20대에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조명호 선수와 더불어서 가장 주목받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제 군대 전역 이후에 김준태 선수가 꾸준히 이제 기량의 발전을 이뤄내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조명호 선수보다 랭킹도 높고 그동안 조명호 선수에게 조금 형입니다만 가려져 있었다면 이제 네. 조명호 선수 그리고 김행직 선수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좀 자격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조명호 선수 월드컵 타이틀이었거든요. 지금 네, 그 조명호 선수와 김준태 선수 누가 먼저 월드컵 타이틀을 가져갈지 그런 것도 반드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실력들입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누가 먼저 가져갈지 이런 것도 참 관심의 대상입니다. 분명히 같은 이제 어린 선수들입니다만 김행직 선수는 또 다른 이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김행직 선수는 이제 뭐 워낙 주니어부터 세계적으로 활동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웬만한 베테랑 선수들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도 이제 30대에 접어들었고 예. 아, 김행직 선수가 30대군요. 예, 맞네요. 예. 이제 김행직 선수는 신예가 아니라 뭐 세계적인 스타죠. 그럼요. 예. 정상급의 반열에 올라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앞선 월드컵 대회들 김준태 선수의 이번 시즌 종합 에버리지가 1.67이에요. 네. 대단합니다. 뭐 대단하죠.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서는 탑클래스인데 세계적인 지금 탑클래스의 평균 연평균 시합 에버리지가 2.0에 거의 육박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것과 그 바로 한 단계 아래 있는 선수들이 지금 이제 김준태 선수인데 에버리지 차이가 사실은 좀 많이 나요. 예. 지금 이제 1.9 정도까지는 네. 가야 이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9까지 가면 좋겠지만 한 8 정도만 가더라도 좀 절묘하게 키스를 뺐는데요. 짧아질 수 있나요? 아, 닿지 않네요. 이닝 만에 일단 점수는 바로 따라 붙었습니다. 4대4 동점 상황이고요. 이제 강자인 선수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리버스 공격인가요? 이목적 공이 단쿠션에 너무 붙어 있어서 회전력을 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데요. 자, 볼까요? 네. 최대한 비슷하게 공략을 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회전을 아예 더 줄여서 횡단의 방식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 공인데 지금 두 개 다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첫 이닝 4득점 이후에 연속 공타가 나온 강자인 선수입니다. 김준태 선수의 세 번째 이닝. 한 점짜리 공격을 합니다. 아, 정확하게 성공하는군요. 김준태 선수의 특징은 정말 강력한 힘과 송곳 같은 날카로움이죠. 김준태 선수가 생각이 정말 빨라요. 네. 판단도 빠르고 영특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선수죠. 김준태 네. 선수도. 횡단으로 포쿠션 내려갑니다. 자, 살짝 넘어가지 않네요. 네. 네, 좋아요. 김준태 선수의 출발도 상당히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이 한국 이 경기 전에 이 한국 선수들이 앞에서 대기실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왜 한국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끼리만 자꾸 이렇게 붙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선수들 실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상위 라운드에 계속 많은 선수들이 진출하기 때문에 네.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많아요. 네. 네, 물론 뭐 12개 조에서 8명이 진출을 했는데 그 중에 이 무려 세 조에서 두 명씩 있으니까 좀 뭐 야속하기도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거죠. 대륙을 건너서 이 먼 타국에 와서 한국 선수들끼리 좀 붙고 있는 거 보면 약간 안타깝기도 해요. 김행직 선수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아, 또 전국 대회 하러 왔다고. 네. 세 명씩 붙을 때도 있으니까 본선 리그 가면.
강자인 선수의 네 번째 이닝. 그렇지, 두께로 승부하는 공이죠. 와,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 위험한데요, 이렇게 되면. 네. 저런 식으로 이 공이 스쳐서 맞게 되면 항상 위험합니다. 왜냐면 저런 식의 설계를 하는 선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저 정도 거리에서. 네. 어느 정도 얇게만 맞으면 되는데, 얇게라는 게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고 어느 정도 얇게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몇 분의 1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유럽 선수들 이야기하는 걸 보면 more ball. 네. 네. 좀 더 뭐 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회전 억제가 될 수 있나요? 아, 살짝 지나가는군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두께를 충분히 두껍게 맞춰서 분리를 시키는데 회전을 얼만큼 억제를 할 것이냐. 이런 두꺼운 두께에서의 내 공의 회전은 항상 증가가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원팁을 주면 투팁, 투팁을 주면 쓰리팁. 지금 같은 경우는 회전이 완전히 억제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하나도 없으면 아예 안 내려가요. 정말 조금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세워지기 방식이죠. 부드럽게 흘려놓는 방식입니다. 일단 코너 진입, 돌아서 올라갑니다. 아, 정확한 득점 됩니다. 보통은 저런 세워치기는 일족골의 두께를 두껍게 쓸 것인가 얇게 쓸 것인가. 얇게 사용하게 되면 내 공이 이제 많이 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우 슬로우로 쳐야 되고, 두껍게 사용하게 되면 내 공이 일족골을 이길 수 있게 빠른 스피드로 사용을 해야 되죠. 자, 일목적공의 컨트롤을 살짝만 먼저 보내놓는 방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교체하듯이 지나갔고요. 이적구 향해 곧게 떨어집니다. 네. 자, 언제쯤 두 선수 가운데 누구에게서 다득점이 나오느냐가 이제 초반의 포인트가 되겠군요. 사실은 뭐 사실상 이 지금 같은 A조에 세 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번 경기의 승자가 다음 상위 라운드로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승전이란 마음으로 경기를 임하고 있을 겁니다. 자, 라데크 노박이라는 체코 선수와 한 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름값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보다 좀 떨어지는 선수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평균 에버리지 이상에서도 대한민국 선수들이 조금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 두 경기가 이 선수들에게는 결승전이나 다름없습니다. 비껴치기로 또다시 정확한 컨트롤을 보여줬던 강자인 선수입니다. 얇은 두께로 길게 옆돌리기. 지금도 좋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선수들이 이제 가장 조심을 하는 게 길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짧아지는 상황이죠.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최대한 얇게 겨냥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짧게 빠지는데 내공의 속도를 조금만 더 살렸으면 짧게 빠집니다. 저런 것들이 최적의 이 부드러운 속도를 사용하기에 집중을 하는 공입니다. 출발부터 굴러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리버스 핸드로 누린 공이죠. 볼까요? 여기서 이 테이블의 리버스 핸드가 어제 경기부터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좀 서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선수들이 네. 활용을 하는군요. 이 테이블의 특성이 리버스 핸드는 조금 강하게 먹고 오히려 그렇지만 3뱅크샷에서 선수들이 그래서 속는 경우가 많아요. 이 테이블이 좀 길어진다고 생각해서 조금씩 짧게 치는데 결국 다 짧게 빠져버렸거든요. 네. 선수들이 연습에서도 그런 점을 주안점을 두고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선수들에게 특히 이제 시드를 배정받은 선수들에게는 그 전날 15분씩 연습 경기가 주어지거든요. 선수들이 테이블을 체크하는데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또
어제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키스는 절묘하게 빠졌고요. 득점을 향해 곧게 올라갑니다. 예선 PPQ 라운드를 거쳐서 Q 라운드부터 이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이제 대거 출전하거든요. 네. 예, 이번 Q 라운드부터는 이 선수들이 치는 공의 이 구질이나 선택, 초이스, 뭐 속도 이런 것들은 거의 뭐 하나하나의 교본이라고 봐도 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구질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00개 월드컵이 우리 시간으로 이제 밤에 펼쳐지기 때문에 뭐 구장에 갔다가 집에 가서 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예요. 네. 뭐 클럽, 한국의 클럽 분들이랑 뭐 통화를 해보면 이 보면서 이제 연습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연속 7득점 강자인 선수가 지금 감을 확실히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득점이 되는 가운데서도 약간씩의 또 섬세한 조정을 해가고 있는 강자인 선수의 제스처였습니다. 연속 7점. 자, 안으로 돌리기 길게 사용하죠. 아, 참 이게 아까운 공이네요. 아, 왜냐하면 이거 지금 바깥 돌리기도 존재하는데 키스 때문에 바깥 돌리기를 버리고 안으로 돌리기를 친 거거든요. 그래요. 그 안으로 돌리기가 또 키스를 유발해버립니다. 그러나 7점의 하이런을 보여준 강자인 선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너무 두껍게 공략을 하면서 키스가 나왔던 거죠. 키스가 나면 이런 식으로 공이 잠기질 않습니다. 그렇죠. 키스가 나서 이제 공을 이제 잠글 만한 역량이 안 되죠. 너무 어렵죠. 키스를 이용해서 공을 잠글 수는 없죠. 그렇다면 7점을 맞은 김준태 선수의 다득점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데요. 초반부터 두 선수가 모두 예, 본인의 재기량들을 발휘를 하면서 출발을 하는군요. 자, 옆돌리기도 한번 보고 좀 짧은 각도 한번 보고 자, 두께에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는 김준태 선수거든요. 자, 안으로 돌리기 짧게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서 늘어지는 공입니다. 정확합니다. 회전을 거의 주지 않고 당점의 높낮이만으로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전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이런 것들을 짧게 돌리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많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커브가 생기고 내공이 부드러워지고 오히려 회전을 많이 주면 길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요. 분리각을 키우기 위해서 당점을 좀 낮추고 내 공의 당점을 최대한 중앙으로 모아주는 거죠. 부드럽게 길게. 자, 지금도 괜찮아요. 석점. 이 선수들이 구사하는 이제 당점과 속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처럼 바깥 돌리기가 나오면 일목적 공과 이 원쿠션이 간격이 매우 좁은데도 계산을 해서 원포인트를 자꾸만 찾아내려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아. 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맞춰서 길어질 수밖에 없는 타구공과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회전량과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선수들 그 어떤 선수도 저기서 내가 포인트 뭐 6의 포인트로 7호의 포인트로 가자 이렇게 계산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자, 세우듯이 옆돌리기 코너 돌았습니다. 늘어질 수 있나요? 늘어지지 못합니다. 김준태 선수도 다득점으로 가는 길목에서 아직까지는 시동이 걸리진 않습니다. 지금은 11대 9 두 점차 경기로 Q라운드 A조 첫 경기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비교적 괜찮은 공인데요. 바깥 돌리기로 여유 있게 득점합니다.
보통 이 제가 해설하면서 뭐 괜찮은 공이다 이렇게 하면 뭐 어떤 설계가 뭐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속도가 편안한 공입니다. 네, 그런 공도 좀 괜찮아 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나치게 살살 쳐야 된다든가 지나치게 빠르게 쳐야 된다 이런 공들은 이제 어려운 공이죠. 예. 득점 페이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강자인 선수입니다. 강자인 선수의 공을 보면 뭔가 좀 느린 듯한 느낌이 있는데 네. 모자라지 않아요. 네, 우아합니다. 강자인 네. 선수 전체적으로 이 경기를 구사하는 모습이 지나치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동작도 간결하면서도 부드럽고 약간 우아한 그런 모습이 연상이 돼요. 섬세하고 예민하다. 이런 모습들이 강자인 선수에게 최고의 장점이죠. 때로는 또 최고의 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직접 바라보는 옆돌리기입니다. 참, 네.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다도 문제, 닿지 않아도 문제가 네. 되는. 저렇게 두꺼운 공에 네. 공을 구사해야 되는 공조차도 지나친 부드러움. 뭐 득점이 되었으면 완벽한 부드러움인데. 조금만 더 빠르게 쳐주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도 남고 그렇게 되네요. 선수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모든 상황에서 가장 100%로 높은 확률을 찾는 것만큼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다 특징이 있고 모든 네. 선수들이 똑같은 방식, 똑같은 형태로 뭐 당구를 친다고 하면 재미없겠죠. 맞아요. 예, 그 선수들의 성격, 개성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본인의 뭐 꼭 뭐 단점을 어떻게 부각하려고 하지 말고 좀 장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도 괜찮을 거예요. 상당히 순조롭게 경기가 좀 초반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두 선수가 지금 이제 서로 큰 실수는 하지 않고 예, 주어진 기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좋은 경기력들을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네요. 13대 9에서 7번째 이닝 강자인. 아, 좀 예. 이건 뭐 너무 살살 쳤다기보다 두께를 일목적공의 두께를 얇게 겨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속도로면 이제 득점이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너무 두껍게 맞고 속도도 조금 약간 느렸습니다. 네. 김준태 선수 현재 넉 점 뒤져 있습니다. 직접 바라보는 공인데요. 자, 오늘 이렇게 약간 시계 간격으로 벗어나는 공들이 초반에 제법 나오고 있는 김준태 선수예요. 충분히 짧아질 거라고 기대했던 공에서 공이 짧아지지 않는 현상들이 두 선수 모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옆돌리기. 서서 나가는 공이 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죠. 내 공의 출발점 자체가 중앙 포인트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고 그러면 이제 같은 포인트를 맞아도 이제 점점 길어지는 특성이 생기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공이었습니다. 코너를 완전히 이제 빡빡하게 돌았어야 돼요. 자, 리버스로 선택을 했어요. 김준태 직접 돌아나갑니다.
좋은 공격이죠. 두께를 두껍게 확률을 높였는데 이제 기량이 높아갈수록 저희 이제 뒷공간까지 예, 완전히 3쿠션으로 맞출 것인지 4쿠션으로 맞출 것인지 좀 더 강한 집중력이 요구가 됩니다. 자, 엎드리기 좋은 공인데요. 득점만 이루어진다면 다음 공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그런 공입니다. 얇은 두께로. 자, 아, 그러나 네. 이 공이 짧게 어긋납니다. 너무 얇은 공략이 되면서 닿지 않았습니다. 일목조공을 지나치게 포지션을 하려는 의도가 뭐 강했던 걸까요? 약간 아쉽네요. 밑겨치기 대회전. 어, 리버샌드? 네. 안 되죠? 네. 적당히 받아주는 이 리버샌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빗겨치기 같은 공에 이게 이 테이블에 나오는 선을 보면 출발점 자체가 매우 길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런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공들은 내 공이 이제 점점 리버샌드가 일반적인 각도보다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내 공이 출발이 어디서 출발하는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출발에 따라서 3쿠션, 4쿠션, 5쿠션의 득점될 때 위치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죠. 3뱅크입니다. 완전히 길게 친 공략. 공략 자체는 좋은데요. 아, 아, 너무 얇게 아, 빨간 공을 스쳐 지나가면서 득점 실패.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 사이로 이게 너무 얇아서 이제 빠지는 걸 상상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네. 네. 네, 저런 거 보면 3뱅크 샷은 언제든지 최후의 선택입니다. 저 정도면 뭐 거의 뭐 비슷하게 친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변수들이 생깁니다. 자, 지금 두 선수의 공타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자인도 4이닝 공타, 김준태도 4이닝 공타. 또 세워치기 방식이죠. 얇은 두께에서 탄력을 살짝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탄력 있게 올라오나요? 네. 예, 닿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탄력을 살짝 살리는 이유가 탄력을 살리는 것 자체가 뭐 득점의 확률에 도움이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까다로운 공이기 때문에 다양한 다음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 테이블의 공을 보시면 김준태 선수의 의도가 충분히 성공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이프티 플레이를 할 때 이 상위 클래스의 선수가 되려면 세이프티 플레이인 걸 누구나 이제 보면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 득점 성공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세이프티를 얻어했다고 득점이 되지 않은 성공률이 떨어지면 상위 클래스의 선수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예. 야스퍼스 선수 같은 경우도 저런 플레이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한 거의 근데 70, 80% 득점이 되어버립니다. 맞아요. 야, 지금도 한가운데를 들어가는 골이 되면서 연속 뱅크샷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양 선수들의 지금 이 멘탈 컨트롤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공타가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옆돌리 길게 부드러운 속도로 가죠. 네. 섬세하게 이 공을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보통 클럽에서는 길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좀 강하게 치는 경향들이 많죠. 예,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부드럽게 치는 이유는 속도가 빠르면 2쿠션에서 1쿠션에서 떨어지는 힘이 강해지고 이렇게 속도가 느리면 1, 2쿠션 이후에 오히려 길게 퍼지는 현상들이 강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속도 안에서도 충분히 길게 공을 형성시켰죠. 모처럼 만의 득점을 성공을 시킨 김준태 선수고요. 예, 어렵지 않은 키스예요. 살짝만 먼저 보내주면 되죠. 일목조공을. 이것도 천천히 내려가면서 연속 득점. 자,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발목 쪽 공을 코너 방향으로 살짝만 먼저 보내주고 내공은 천천히 내려와서 두꺼운 두께 안에서도 내공이 길어지지 않는 그런 형식의 공이었습니다. 자, 빗개치기 지금 대회전이죠. 바깥 돌리기 대회전이 아니라 큐를 든 모습이 이렇게 된 이유는 두께를 최대한 자 짧게 떨어지면서 안 닿더라도 지금 올라오라는 얘긴데요. 그렇군요. 오, 네, 좋아요. 앞선 이 득점 실패들을 계속해서 좀 이제 보완하는 모습이 보여지는군요. 라인 자체가 매우 어려웠군요. 네. 이 중계석에서 바라보기에는 어느 정도 무난하리라 생각됐는데 김준 선수가 저렇게 큐를 든 모습을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회전력을 극대화시켜야지 득점이 되었던 그런 공이었습니다. 자, 세워치기. 지금은 안 맞으면 지금 있는 위치로 돌아오겠죠? 네, 그렇죠. 이번에 약간 슬로우로 겨냥을 하죠. 회전을 살짝 살려서 이번에는. 아, 너무 서서 내려오는군요. 네. 저런 것들이 이제 일목적공을 두껍게 맞춰서 이제 공략을 하게 되면 내공과의 키스도 있고 일목적도 내공 쪽으로 따라 끌려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얇게 그냥 하고 회전을 적극적으로 좀 더 살렸어야 되는데 부족하네요. 13대 12 여전히 한 점의 리드를 갖고 있는 강자인 선수입니다. 세워치기로 길게 떨궈봅니다. 자, 속도 괜찮은데요. 여기서 회전이 사는 각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왔습니다. 좋아요. 네. 일목적공의 두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렇게 세워치는데 예, 길게 치기 위해서 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두껍게 침으로써 일목적공이 이목적공으로 가는 키스를 배제하면서도 내공이 충분히 길어질 수 있는 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앞선인 김준태가 공타를 탈출하면서 강자인 선수도 5차람 만에 득점 올립니다. 자, 조금 얇아야 돼요. 3분의 1보다 조금 더 얇아야 됩니다, 공이. 그러면서도 짧아지기 위해서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조금은 두껍게 맞은 듯한데 네. 예, 더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이 선수들이 당점이나 속도에 대한 실수는 좀 잘 하지 않아요. 내 코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예, 두께의 싸움이죠. 저렇게 먼 거리에 있는 공을 내가 원하는 당점으로 원하는 속도 안에서 원하는 두께로 맞춘다는 것은 정말 끊임없는 훈련의 반복입니다. 김진태 선수가 포인트를 모두 찍었습니다. 포쿠션 득점 됩니다. 뭐 동호인들이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스템상으로는 지금 이제 출발은 한 65에서 15로 출발해서 50 정도의 근처에 떨어지는 그런 공이었죠. 지금 테이블 상황은 지금 보면 뭐 오늘 컨디션은 아직까지는 그날 시합의 첫 게임은 특히 조금 더 부드럽거든요. 네, 짧아지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최성원 선수가 연습하는 모습을 같이 지켜보면서 얘기했는데 최성원 선수도 관중석에서는 좀 짧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 공을 바꿔주고 보니 실제로 쳐보니까 또 이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연습을 하던 이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테이블이 이게 정말 시시각각 시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공을 닦아주는데 어떻게 닦냐에 따라서 또 변하거든요. 공의 영향이 참 크거든요. 예. 최근에 또 공인구가 바뀐 월드컵 대회거든요. 네. 이 선수들이 결국은 똑같은 공으로 그래도 시합을 하기 때문에 이 빨리 이제 속지 않고 공이나 컨디 테이블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선수가 이기는 겁니다. 김준태의 옆돌리기 실수 이후에 강자인 선수의 바깥 돌리기 여기서 키스를 피하지 못합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요. 이런 조금 이제 충격이 있어야 되는 바깥 돌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얇게 맞으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지금 두 번째 나왔네요. 그리고 이 키스 이후에 여지없이 지금 김준태 선수에게 득점 기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깥 돌리기로 길게 돌아서 득점. 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트로크의 품질입니다. 분명히 일목조공의 두께를 지나치게 얇게 맞추지 않았는데도 저런 이제 순방향에서 내공이 저렇게 길게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스트로크의 품질이죠. 김준태 선수가 이 형태의 이 공을 참 잘 쳐요. 네. 제가 옆에서 한번 따라해봤더니 형 어림없이 저는 짧아지죠? 네, 짧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같은 두께 안에서 내 공의 이제 가동성의 범위를 네. 한 두께에서 어느 정도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스트로크가 좋아지면 그 가용성이 가동성의 범위가 더 넓어지죠. 내 공이 네. 갈 수 있는. 자, 지금 득점이 되질 않으면서 강자인 선수도 좋은 기회를 잡게 됩니다. 자, 빗개치기 일목조공이 되돌아와서 내공이랑 만나는 것만 조심하면 되는 공입니다. 자, 빨간 공이 먼저 지나갔고요. 길게 돌아서 회전, 네. 득점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경기하는 환경이 이제는 참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테이블마다 이 환경이 테이블 제조사마다 너무 큰 차이가 나고 그리고 시합마다 공이나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가 너무 많았는데 지금 이제 UMB에서 공인구와 UMB에서 공인된 천을 사용하거든요. 예. 테이블만 각 나라의 환경에 맞춰 그 스폰서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공하고 이제 테이블은 정해져 있으니까 선수들이 어느 정도 본인이 예상된 컨트롤을 잘할 수가 있죠 더.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0점에서 먼저 브레이크를 맞게 되는 전반전 앞서가고 있는 강자인 선수입니다. 자, 비껴치기 형태로 직접 맞진 않았고요. 네, 오, 이 공도 안 돼요. 서서 네. 나가는군요. 치자마자 느꼈을 겁니다. 속도가 리브샌드가 지금 옆으로 약간이라도 펴주기에는 조금 더 빨랐어요. 그리고 저렇게 일목조공을 맞추고 원쿠션 이후에 투쿠션으로 밀리는 형태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3에서 4에서 올라오는 각도가 훨씬 커집니다. 얇은 두께 주특기죠. 얇은 두께에서 커트를 해서 내공을 짧아지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 이건 제가 예상을 완전히 잘못했네요. 네. 두꺼운 두께에서 밀어서 득점력을 네, 높였네요. 회전을 극대화했던 김준태의 득점이고요. 자 지금요. 서자마자 저렇게 네. 한번 엎드려보는 건 어떤 걸 체크하는 거예요? 키스가 어떻게 어떤 두께로 내가 키스를 빼야 되는 두께가 지금 한정적이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회전을 가져야지 내가 원하는 포인트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짝 얇아야 되기 때문에 회전량이 조금 많아야 되죠. 자, 볼까요? 원하는 포인트보다 살짝 길었어요. 지금 네. 그래도 득점의 선 안에는 들어와 주나요? 네. 점이 됩니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편안하게 치면 득점의 라인은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목조공의 형태를 보시면 예, 조금만 더 두꺼우면 키스거든요. 그렇군요. 그 두께 안에서 내공의 라인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단순한 공은 아니었죠. 선수들이 뭐 늘 경기 전에 인터뷰를 해보면 엄살을 많이 부리는데 네네. 예, 김준태 선수가 또 포켓볼도 상당히 잘 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기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정상급 선수가 되면 포켓볼을 나는 포켓볼을 못 치는데 정상급 선수다 이 말이 안 돼요. 포켓볼이 두께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포켓볼을 이제 잘 칠 수밖에 없습니다. 17대 16으로 경기를 앞서가기 시작하는 김준태입니다. 치기로
꽤나 큰 오차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강자인 선수로 이어집니다. 자, 당점을 낮출 것인가, 당점을 낮추지 않고 두께로 승부를 할 것인가. 당점을 지나치게 낮추진 않았어요. 두께로 승부를 하겠다는 거죠. 얇은 두께에서. 네. 나쁘지 않아요. 정확하게 진입합니다. 지금 당점도 매우 좋죠. 일목적공이 저렇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 내공이 길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당점이 높으면 오히려 이제 바운딩이나 밀리는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단 정도의 당점으로 약간의 밀림만 가지게 설계를 하였죠. 회전을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적당한 회전과 함께 연속 득점 다시 앞서갑니다. 두 선수가 앞서 초반에 허혜룡 위원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이 경기만 이기면 내일 경기 승산이 생긴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기에 대한 집중도가 어떠한 경기보다 더 크게 발휘되고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부담감도 있고요.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뭐 꼭 네. 결승전 무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피를 말리죠. 자, 여기서 닿지 않습니다. 경기 시간이 이제 전반전 30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선수들도 좀 이제 빨리 브레이크를 맞고 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간대가 됐어요. 자, 얇게 컨트롤합니다. 안으로 길게. 조금 길게 벗어나는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길게 빠지는 것은 이제 회전을 더 줄 수 있는 이제 범위는 없어요. 최대한 좁기 때문에 약간 낮은 쪽으로 회전을 조금 더 살렸어야 되는데 높이가 살짝 부족한 거였죠. 아, 까다롭습니다. 더 짧아질 수 있나요? 키스는 잘 피했고요. 더 아, 짧아지진 네. 못합니다. 참 부족하죠. 선수들도 느끼는 공입니다. 예, 내가 지금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께를 매우 두껍게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공의 회전이 증가하거든요. 그렇다고 회전을 안 주고 또 칠 수는 없어요. 또 안 주면 아예 이동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내공의 회전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적절하게 줘야 되는데 그 적절한 게 얼만큼이냐 까다롭죠. 끝나고 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아 회전이 살짝 많았구나, 당점이 살짝 높았구나 이런 피드백이 들어오는, 빠지고 나서야 느껴지는 그런 공입니다. 똑같은 공 세팅해 놓고 치면 다음번에는 거의 이제 백발백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당점 영향으로는 부족하구나 느껴지죠. 자, 공이 살짝 튀었는데요. 코나 돌아서 좁아집니다. 사실 이 김준호 선수의 공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어려웠는데 이 앞에 강재인 선수보다 힘의 크기가 속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완전히 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18대 18 동점. 자, 더블 쿠션. 지금도 3와 4 사이에 참 애매한 그 3.5 쿠션으로 들어갔어요. 네, 지금 이제 저런 이제 더블 쿠션이나 아까 보여줬던 리버스 같은 경우에서 이제 공간이 있을 때 집중력을 조금만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의 선수들은 이제 비슷함을 이렇게 치면 안 되거든요. 네. 완벽하게 쳐야 됩니다.
코너를 돌아서 완전히 길게 떨어지는 바깥 돌리기입니다. 마지막 회전. 좋습니다. 지금 강재인 선수가 이 길게 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금 느리고 부드럽게 쳤죠. 회전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길어지게 하기 위해서 느리게 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길어지지 말려고 말라고 최대한 횡의 회전을 살려서 부드럽게 사용한 것이죠. 조금만 빨라버리면 투쿠션에서 오히려 길게 떨어져 버립니다. 회전이 안 사는 거죠. 네, 맞습니다. 회전을 탈 시간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회전을 탈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쳤죠. 야, 그러나 여기서 이 옆돌리기가 어긋나는군요. 야, 이건 정말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죠. 이 가장 이제 항상 실수할 위험이 있는 공인데 연습이 충분히 돼 있어야 되는 건데 포지션이 되는 공이기 때문에 저런 공 이제 놓치면 본인이 이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죠. 두께를 두껍게 쓰면서도 외공이 스핀이 지나치게 걸리지 않는. 어? 힘이 있나요? 회전은 이제 힘은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라인이 지금 없을 것 같아요. 네. 살짝 빗나가는군요. 회전력이 좋아서 저렇게 가볍게 키스가 났는데도 다시 대전으로 돌아서 내공이 옵니다. 네. 워낙 정통으로 지금 네. 정면 추돌이 됐습니다. 일부러 저렇게 친 것처럼 공이 다니네요. 전반전을 지금 먼저 마친다고 해도 하이런으로 마치지 않는 한 지금 결국은 후반전에서의 승부가 중요하게 됐어요. 자, 중요한 공입니다. 반드시 다음 공을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인데요. 직접 공략을 하는군요. 조금 더 얇은 두께로 일목적 공을 돌려내든지 어떤 목적성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냥 1점만 이렇게 득점하기에는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남는 공입니다. 예. 지금 이런 모습들이 앞에 강재인 선수가 옆돌리기를 좀 기본공을 놓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한두 번 옆돌리기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옆돌리기 왔을 때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득점 위주의 이런 경기가 나오게 됩니다. 되돌아오기 성공합니다. 먼저 20점을 돌파를 하면서 전반전의 마지막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강자인 선수입니다. 바깥 돌리기 대전 리버스 엔드로 노리는 공격이죠. 또 충분히 짧게 떨어지고 있어요. 3연속 득점. 방금 이런 공도 짧게 치는 게 뭐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회전을 지금 이제 조금이라도 쓰게 되면 이 내가 전체적으로 대회전이 득점하기에 속도를 빨리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주는 회전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서 길어지는 공인데 강재인 선수가 컨트롤을 잘했죠. 자, 이번에도 포쿠션으로 적절한 네. 공략 4연속 득점. 아까 돌리기 길게 치는 모습들이 오늘 매우 좋네요. 네. 예, 좀 자신이 없으면 좀 강하게 쳐가지고 예, 짧아지게 만들 것 같은데 본인의 스트로크를 믿고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저렇게 짧아지게 만들 수가 있네요. 자, 김준태가 18점으로 전반을 마치고 있는 상황에서 강자인 선수의 추가 득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빨간 공을 약간 탄력 있게 맞아야 되는데요. 볼까요? 좋습니다. 네. 5연속 득점. 3뱅크가 어렵다라는 게 보통 선수들은 4스트로크가 나가고 1적구를 맞으면 득점 여부를 거의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3뱅크는 네. 끝까지 뭔가 좀 그렇죠. 방향성까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 내 원하는 얇게 맞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죠. 바깥 돌리기.
두께가 여기서 키스. 예, 지금 이제 강경수도 어떤 오드로 쳤는지 불명확했습니다. 완전하게 얇게 쳐서 일목조공을 움직이지 않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아예 두껍게 쳐서 먼저 보내고 내공을 리버 짧게 득점할 것인지 의도가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의도가 보이지 않았죠. 자, 전반전 18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강자인 선수가 24득점 먼저 전반전을 끝냈습니다. 전반전의 키워드는 3쿠션이냐 4쿠션이냐 4쿠션이냐 네. 5쿠션이냐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라는 걸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4-18 오늘 예선 4일차 Q라운드 A조의 첫 경기를 열고 있는 대한민국 강자인 선수와 김준태 선수의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후반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10초 전이요.
다시 네덜란드 베겔 루케이드 경기장입니다. 대한민국의 강자인 선수와 김준태 선수가 펼치는 Q라운드 첫 번째 맞대결. 자, 전반전 24대 18로 강자인 선수가 앞섰고요. 강자인 선수의 에버리지가 1.333, 김준태가 1.0을 기록했던 전반이었습니다. 전반전에 약간 서로 이제 조금씩 실수가 나오면서 경기가 약간 침체되어 있는데 후반전에 심기일전에서 좋은 경기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네. 브레이크 타임이 이제 끝이 나고요. 김준태 선수부터 후반전 첫 번째 공격을 준비하겠습니다. 전반전 김준태 선수가 3득점 이닝만 4차례, 장타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약간씩의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네, 본인의 포폐적인 공격력이 나오지 않고 있죠, 지금. 백일 이번 월드컵 첫 번째 경기, 항상 첫 번째 경기가 가장 어려워요. 네. 가장 어려운 경기에서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 야, 두께를 살짝 쓰면서도 내공을 라운드를 만들어서 코너에서 득점을 시도했는데 아예 내공이 휘임이 너무 늦게 발생했죠. 그러네. 이 너무 강했다는 소리거든요. 어깨에 힘이 지금 빠지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강자인 선수는 본인보다 상위 랭커의 후배 선수지만 상위 랭커의 선수를 맞아서 지금 이제 1승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죠, 지금. 자, 비껴치는 형태로 바깥 돌아서 득점. 25득점에 먼저 도착한 강자인 선수입니다. 지금 내공이 넘어가는 걸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코너 절묘하게 타면서 연속 득점. 여기서 조금 더 차이를 벌린다면 강자인 선수가 좋은 기세로 후반전을 출발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다시 비껴치기. 다 왔어요. 3연속 득점. 참 방금 같은 이제 바깥 돌리기 형식의 비껴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일목 조금 살짝 먼저 보내놓고 투쿠션에서 이 시간차가 발생하는 약간 두께와 내공의 장점을 통해서 일목조건과 내공의 시간차를 만드는 기술이 중요한 기술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형식의 바깥 돌리기죠. 네. 자, 지금도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강자인 선수. 한 3분의 1 정도의 두께에서 완전히 길게 공략하는 공인데요. 이번에도 짧아지나요? 네. 오늘 이 포쿠션 공략에 네. 있어서 아주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아요. 매우. 연속 넉점. 포쿠션으로 치면 이제 이거는 길게 친 거 아니냐 이러는데 보통 이제 포쿠션으로 공략했을 때 이 공이 길어질 가능성이 큰 공인지 짧아질 가능성이 큰 공인지를 봐야 됩니다. 네, 저렇게 이제 오히려 넘치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공들에서 공략을 하는 방법이 쉽지 않은 방법이죠. 11점 차까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29대18. 자, 예민한 두께입니다.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짝은 얇아야 되고 그 안에서 회전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회전 충분합니다. 연속 6점. 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전에 다시 또 치고 나가면 이 김준태 선수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강자인 선수로서는 지금
여기서 좀 아예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최고의 찬스를 맞았죠 지금. 김주태 선수는 어떻게 보면 우승 후보로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인데 Q라운드 첫 번째 경기에서 이기고 나면 강재인 선수는 정말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자, 지금도 방향이 괜찮아요. 또 한 번 득점으로 갑니다. 7점. 전반 초반에 앞서 이제 7득점 하이런이 있었고 후반도 초반에 17점 하이런, 7득점 하이런을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초조해질 수가 있는 김준태 선수의 흐름입니다. 자, 얇은 두께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내공의 당점을 절제를 시켰는데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강재인 선수 다운 공의 구름이 이번 이닝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2득점째. 지금 이제 두께가 예민하죠. 1적구가 2적구를 향하는 키스가 있을 법한 공이었는데요. 네, 내공이 먼저 잘 빠져나왔지만 네, 살짝 두꺼웠네요. 자, 하이런 8점에서 일단은 브레이크를 한번 겁니다. 자, 이제는 김준태 선수가 마음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초조함을 어떻게 이제 잘 극복하느냐가 관건이죠. 김준태 선수에게 필요한 건 일단은 딱 한 큐거든요. 네. 뭐 14점이라는 점수가 사실은 김준태 선수의 실력에 크게 점수가 나는 건 아닌데 이제 당구란 게 이제 멘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초조함을 극복하고 본인의 기량을 잘. 오! 행운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정말 큰 행운의 김준태 선수의 입장으로서는 시의적절한 행운이었죠. 네. 아, 완전히 짧았어요. 리버스핸드도 없었고요. 입맛을 다지면서 일단 한번 살았다 네. 이런 표정을 살짝 보여주네요. 자, 또 이런 상황에서 이 장타가 이제 한 번쯤은 나오기 마련인데 네. 대한민국 당구장의 명언이죠. 네. 네. 이 블로크샷 뒤에는 장타가 나온다. 그렇죠. 근데 이 블로크샷 뒤에 장타가 나올 확률이 이런 큰 선수들은 더 높아요. 네, 두 번 연속해서 실수를 잘 안 하거든요. 네.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점수가 막히는 건데 그 실수할 만한 타이밍이 행운이 나와버리면 보통 장타가 잘 나오죠. 자, 이 까다로워요. 속도를 살려서 길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신감 있게. 자, 완전히 그렇죠? 길어집니다. 네. 여기서 회전. 네, 닿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네. 좀 길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짧게 치면 되지 않나 이러는데 어중간한 두께를 맞춰야 돼요. 뭔가 더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제 완전히 얇게 들어가면서 길게 노리는 건데 네, 김준태 선수의 스트로크의 공의 무게감이 너무 묵직하니까 오히려 길게 빠져버립니다. 대중 공략이 쉽지 않아요. 를 어느 정도 쓰면서 키스를 제거하고 돌려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얇게 돌렸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방향 좋아요. 득점. 방 같은 경우에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완전히 얇게 들어가면 이제 내공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절묘한 두께를 잘 찾았습니다. 네. 전반전의 마지막 이닝 그리고 후반 첫 이닝 두 이닝에서 열 석점을 몰아쳤던 강자인 선수가 이제 서서히 고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 노란 공 안으로 돌리기를 치고 싶어서 바라봤는데 그렇게 했을 때 노란 공이 이제 빨간 공을 때리는 현상을 키스가 나는 현상을 이제 잡아내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자, 노란 공의 방향성을 완전히 두껍게 잘 잡아냈고요. 내 공이 여기서 늘어집니다. 닿지 않고 벗어납니다. 네.
참 이런 공이 속는 것 같아요. 일목적으로 완전히 두껍게 치게 되면 내공이 회전이 증가해서 이제 미끌려서 원투에서 확장이 돼가지고 길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강재현 선수가 그걸 잘 캐치를 하고 회전을 절제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더 너무 짧아져 버렸네요. 저런 상황에서 저 두께를 맞추면서 짧게 빠뜨리는 게 더 힘든 일입니다. 다시 김준태. 이번에는 한 번 더 올라오나요? 유재 선수의 주특기 같은 공인데 잘 안 먹히네요. 힘을 이용해서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포쿠션 아니면 쓰리쿠션으로 노리는 공인데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김준태 선수는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경기를 놀 상황은 전혀 아니겠습니다만 에버리지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네, 세컨드 에버리지로 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티켓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에버리지가 좀 괜찮아야 될 겁니다. 길게 바깥 돌리기 좋습니다. 아 일목적고 컨트롤까지. 예. 오늘 바깥 돌리기 길게가 오늘 주요 포인트예요. 매우 잘 효과적으로 잘 먹히고 거기다 이제 힘 조절까지도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적구 위치 아주 좋고요. 미끼치기 대회전. 어떻게 맞아두느냐가 또 중요해 보이는데요. 너무 약하게만 맞지 않으면 어떠한 방향으로 예, 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괜찮을 거예요. 예, 노란 공을 빨간 공이 뭐 가려서 약간 아쉬울 수도 있지만 이 꼭 빨간 공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빨간 공을 못 치게 되면 노란 공 바깥 돌리기 열리기 때문에 이 공은 어떠한 방향도 괜찮아요. 자, 지금 바로 엎드렸어요. 템포를 좀 푸시하고 있는 강자인 선수. 네. 37점째입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 전반 끝나기 직전만 하더라도 비슷했었던 네. 두 선수의 간격이었는데 지금 딱 세 이닝 만에 지금 경기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 강자인 선수입니다. 일목적공을 두껍게 처리할지 얇게 처리할지 얇게 처리하면서도 길어지지 않게 하는 저런 기술. 예. 그런 이제 나머지 두 점 기술이죠. 완전히 좀 감을 잡은 모습의 강자인 선수고요. 후구의 김준태 선수가 기회를 한 번은 더 받겠습니다만 자 지금도 코너 돌았고 득점으로 갑니다. 오늘 옆돌리기에서 몇 번의 실수가 나왔었는데 바깥돌리기에서 좋은 공들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네. 이 정도 되면 김준태 선수의 천하의 김준태 선수도 약간 눈빛이 흐려지는데요. 네. 이제 나머지 한 점. 길게 옆돌리기.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후반전. 야, 딱 세 이닝 만에 16점을 쳤습니다. 네. 후반전. 이 후반전은 사실은 이제 가장 늦게 들어간 테이블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가장 빨리 끝내네요. 네. 야, 강자인 선수가 이렇게 되면 후반전 3이닝 만에 16득점 1.904라는 상당히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을 하면서 40점에 도착을 합니다. 김준태 선수는 이제 뭐 집중력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 에버리지를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한 10점 정도 이상을 쳐줘서 에버리지를 1점 중반대까지 끌고 올라가줬으면 좋겠어요. 네.
뭐 후구 1, 2점으로는 부족해요. 지금 안 돼요. 지금 1.0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Q라운드의 조 2위의 에버리지는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상위권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PQ나 PPQ보다는 2위의 에버리지를 다음 라운드에 이제 티켓을 받으려고 하면 에버리지가 1점 중반까지 이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김준태 선수의 에버리지 확보를 위한 이퀄라이징 이닝입니다. 이건 참 예. 이 김재 선수가 이게 이 초구의 그 경기 시작 때 초구와 이 종반의 초구는 다르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예, 짧아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의식을 했어요. 야, 이 김재 선수 이게 대한민국 당구의 예, 유망주의자 희망인데 참 김주태 선수가 예, 이렇게 네. 되면 위기예요. 다음 경기에 네. 대량 득점의 승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에버리지 3.0 이상의 승리가 네. 필요합니다. 자, 강자인 선수는 후반전 정말 좋은 경기력, 특히나 오늘 네. 경기 보여줬더니 바깥 돌리기의 여러 가지 공략 형태들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거 본인의 당구가 무엇이냐, 본인의 당구의 가치 그리고 실력을 여지없이 증명해준 좋은 경기였죠. 네. 이 두 선수가 월드컵에서 만났던 적이 이제 2019년 호치민에서 유일했었는데 예, 강자인 선수가 또 승리를 차지하면서 네. 아주 아, 보기 좋습니다. 예,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물론 같은 조에 편성되어 있는 이 라데크 노박 체코 선수가 약체인 건 분명합니다만 예, 두 선수 남아있는 경기들에서도 또 최선을 다해줘야 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Q라운드 A조의 경기 40대 20으로 강자인 선수가 김준태 선수의 승리를 차지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자, 저희는 2-3경기는 이제 또 뉴미디어로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4경기 때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혜룡 해설위원 캐스터 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